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 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특징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봐,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권력이 없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물질이 없어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봐, 사람들이 내게 물질이 없다고 무시하잖아, 내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왜? 손자들이 왔는데 용돈이라도 할머니가 줘야 좋아할 텐데 돈이 없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아기를 출산하고 정말 이쁜 아기를 낳았는데도 함께 돌봐줄 엄마가 없어서 내 인생 정말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며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잘 도와주고 또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그나마 조금씩 도와주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가문에서 추방될 만큼 매우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내 인생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도 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으면서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오늘 이 맹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로 인해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기대하는 이 기대를 확실하게 응답받음으로 고침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 오늘 두 맹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날 결심을 하고 주님이시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일어서도 금방 넘어집니다. 또 뛰어가려 그래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넘어지고 다치는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넘어지면서 왜 이렇게 해? 다쳐 왜 이렇게 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오늘 두 맹인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지 말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맹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 부르짖었다면 끝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바로 두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함께하는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해주는 그 친구, 신앙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기존 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틈을 내어주지 않으면 새가족들이 금방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가 내가 에덴교회에 왔을 때 신앙의 친구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정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손을 이끌어서 함께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자, 옆 사람 생각 보시면서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 번도 메시아라는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는 때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는 때에 처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요 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간구하는 제목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 맹인이 강력한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육신의 문제의 해결과 같이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 예수님 내 눈이 안 보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오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니 오늘 예수님이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딱 돌아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간구를 들으셨는지 외면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데 듣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죠. 그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역사되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그 자리를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맹인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까지 찾아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바로 딱 그가 눈이 떠야 된다는 필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바로 치유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것입니다. 들어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너는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관적인 개인적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나 그 사실을 내 마음 깊이 주님의 그 사랑을 너는 느끼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곧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너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믿느냐?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경은 순수한 모습으로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소경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말했을 때 네, 저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그 맹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순수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믿는 것.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저 장로님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두 맹인은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에라는 것은 토대라는 뜻인데 at that time, 바로 맹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그때에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믿느냐? 나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한 후에 주님께서는 소경의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되는데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왜 만졌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소경들의 눈을 만져야만 됐을까? 일평생 그들은 소외받고 살았습니다. 일평생 그들은 아픔의 그늘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맹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탁 만져주는 거예요. 그 치유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존재도 귀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주님의 그 어루만짐 때문에 제자들은, 이 두 소경은 힘을 다하고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만지심을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일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네,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치유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두 맹인은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아멘.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졌지만 영의 눈이 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있습니다. 눈은 있는데 안 보일 뿐이지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눈을 어루만지시고
밝게 해주셨을 때 드디어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중직자로 서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로 신앙의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한 구석에서 슬퍼하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소경의 모습, 맹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시고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중직자가, 믿음의 부모가 제 기능을 못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믿는 부모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가정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는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는 합니다. 똑같이 헌신은 합니다. 똑같이 직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어떤 존재라고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중직자는 교회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아유, 저 맹인이 없으면 좋겠다. 저 맹인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눈을 뜬 그들에게 있어서, 영안이 밝아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눈을 뜬 맹인들에게 주님이 엄히 경고하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맹인이 눈을 떴으면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막 전해야 되는데 삼가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주님 자체가 아닌 기적에 몰두하는 잘못된 열광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만남은 다음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어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된 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뭐 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자체를,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삼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결코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맹인들에게 주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나 31절에 한번 보실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외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똑같이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못해. 마치 우리처럼 나는 좋은 가문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에 물질이 받쳐주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이 두 맹인은 아주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어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못 만나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주님을 깊이 못 믿으면 그 가정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